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정말 너무나도 행복한 시승기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 제 표정에서부터 행복함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전달드릴 시승기는 지금 내부 가죽만 보고 여기 있는 로고만 보더라도 저 차? 설마 저 차?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맞습니다. 바로 영국의 럭셔리 브랜드 벤틀리입니다. 벤틀리 중에서도 너무나도 섹시하고 아름답고 우아한 모델이죠. 컨티넨탈 GT 모델에 대한 시승기를 오늘 여러분들께 전달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이 차량의 스펙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벤틀리의 스펙이 뭐 중요해? 당연히 좋겠지라고 생각이 되실 텐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그래도 스펙은 중요하니까 어떤 스펙을 갖고 있는지 말씀드리면 일단 이 차량은 V8 트윈 터보 가솔린 엔진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4.0L 4000cc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순수 가솔린 엔진입니다. 따로 뭐 PHEV도 아니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차량의 출력은 무려 550마력에 토크는 78.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적으로 보면 정말로 차고 넘치고 넘쳐서 와 이런 출력이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출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역시나 이 차량에는 에어매틱 서스펜션도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최적의 승차감을 마련해줍니다. 그런데 에어매틱 서스펜션보다 더욱더 매력적인 최신 첨단 기술이 적용된 모델이 바로 이 벤틀리 컨티넨탈 GT 모델인데요. 사실 제가 이 차를 시승차로 딱 받기로 한 날부터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벤틀리 컨티넨탈 GT에 적용된 벤틀리 드라이브 다이나믹 라이드 시스템입니다. 이름부터가 좀 길고 어려운데 어떤 거냐면 이 차량에는 12V 배터리도 있지만 48V 배터리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48V 배터리? 48V 배터리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대부분의 차량들이 배출가스를 줄이고 오토스탑앤고를 훨씬 더 부드럽게 끄고 켜기 위해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쓰게 됐는데 벤틀리 컨티넨탈 GT는 48V 시스템을 안티롤 제어 시스템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침 딱 코너가 나왔는데 이렇게 코너가 나올 때 롤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롤 현상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롤 현상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하중을 이동할 때마다 무게중심이 당연히 이렇게 이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당연히 몸이 쏠리고 차가 쏠리는 게 정상인데 그걸 억제해 주는 거예요. 전자식으로 48V를 사용해서. 그래서 차를 이렇게 돌면 몸이 이쪽으로 쏠리잖아요. 차도 이쪽으로 쏠리게 됐는데 그걸 전혀 느낄 수 없게끔 서스펜션을 조절해서 차가 코너를 돌더라도 아주 안정적이게 돌아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술이 바로 벤틀리 드라이브 다이나믹 라이드라는 시스템입니다. 사실 이 차는 세단도 아니고요. SUV도 아니어서 전고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전고가 높으면 높을수록 롤 현상이 심해지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 차는 스포츠 쿠페이기 때문에 롤 현상이 세단보다도 적고 SUV보다도 적은 게 스포츠 쿠페의 장점인데 스포츠 쿠페의 장점을 더욱더 살렸습니다. 방금 되게 깊은 코너를 돌았는데도 그런 코너에서도 아주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차량이 벤틀리 컨티넨탈 GT 모델입니다. 저도 이 차를 시승하기 전에 와 벤틀리가 만든 이러한 기술은 과연 실제로 운전했을 때 운전자에게 어떤 느낌을 안겨줄까? 정말로 롤이 안 느껴질까? 이런 게 궁금했었는데 실제로 타보니까 편안한 에어매틱 서스펜션이라는 승차감 위에 48V 안티롤 제어 시스템까지 접목이 되다 보니까 이건 뭐 승차감 부분에서는 정말 끝판왕이다. 사실 승차감 끝판왕 하면 롤스로이스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떠올리긴 합니다. 그래서 롤스로이스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롤스로이스와 벤틀리는 추구하는 방향성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조금 대중적인 브랜드로 가져와서 비유를 해보자면 메르세데스 벤츠와 약간 BMW 같은 느낌이에요. 물론 이건 비유를 하는 겁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부드럽고 컴포트한 승차감, 그 주행 성능에 맞춰져 있다면 BMW는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스포티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벤틀리와 롤스로이스도 약간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롤스로이스는 12기통 엔진을 타보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어느 속도에서나 정말로 일정하고 아주 안정적인 승차감을 보여줘요. 그런데 벤틀리 같은 경우 현재 이 차량은 W12 모델은 아니고요. V8 모델입니다. 국내에서 W12 모델은 수입이 안 되고 V8 모델만 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8이라고 하더라도 550마력의 토크가 78이 넘기 때문에 엑셀을 딱 밟았을 때 마치 블랙홀처럼 굉장히 강한 흡입력을 가진 어딘가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벤틀리랑 롤스로이스는 추구하는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나 정말로 안락하고 부족하지 않은 힘을 보여준다. 항상 최적의 승차감과 최적의 편안함을 제공한다라고 한다면 벤틀리 같은 경우에도 편안한 승차감과 뭐 그런 부분도 당연히 제공하지만 롤스로이스보다는 조금 더 재밌고 다이나믹한 주행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벤틀리 브랜드예요. 그래서 사실 시동 걸었을 때부터 두 브랜드가 주는 느낌은 완전히 다릅니다. 고스트는 시동을 걸었을 때 정말 극단적으로 조용하고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유령과 같은 그러한 사일런스함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벤틀리는 완전히 달라요. 시동 걸었을 때 으르릉 하면서 시동이 걸립니다.
나는 달리고 싶어, 나는 달릴 수 있어 라는 것을 시동 걸었을 때부터 이렇게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엑셀을 밟았을 때 배기음도 지금 스포츠 모드가 아니거든요. 지금 벤틀리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모드를 지원하게 되는데 지금은 B모드예요. 벤틀리 모드, 가장 벤틀리다운 모드다라는 것인데, 네, B모드에서도 이렇게 으르릉 으르릉 하는 배기 사운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에이 벤틀리 그거 뭐 얼마나 빠르겠어, 이거 무게도 2톤이 넘는다는데 그게 뭐 빨라봤자 얼마나 빠르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치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차의 0부터 100까지 가속 성능, 즉 제로백은 4초입니다 2톤이 넘는 차량인데 제로백이 4초밖에 안 되는 그런 엄청난 폭발적인 가속력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 바로 이 컨티넨탈 GT V8 모델입니다. 그래서 벤틀리 컨티넨탈 GT 같은 경우에는 익스테리어가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우아하고 정말로 남녀노소 누가 봐도 와 너무 갖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게 만드는 너무나도 고혹적인 차량인데, 그런 익스테리어에 조금 이 성능이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 차량은 3세대 컨티넨탈 GT 모델인데 2세대 컨티넨탈 GT는 사실 이렇게까지 완벽한 운동 성능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2세대 컨티넨탈 GT를 운 좋게도 일주일 정도 타볼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일주일간 그 차를 타고 다녔었는데, 일단 그 차도 벤틀리라는 브랜드가 주는 그런 어마어마한 브랜드 파워, 밸류, 그리고 만족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운동 성능 부분에서는 와 이거 너무도 둔한데? 약간 그 차가 둔하게 생기기도 했었잖아요. 물론 매끈하게 생기긴 했는데 3세대와 비교해보면 2세대 GT는 좀 뚱뚱이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3세대로 오면서 굉장히 좀 지방을 다 걷어낸 커팅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차는 예전 폭스바겐의 플래그십 세단이었던 페이톤과 플랫폼을 공유했어요. 그래서 조금 운동 성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플랫폼이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3세대 컨티넨탈 GT 같은 경우에는 포르쉐 파나메라와 플랫폼을 공유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르쉐 파나메라와 인테리어적으로 봤을 때 유사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12.3인치 센터 디스플레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은 아우디의 느낌도 좀 나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포르쉐 느낌 좀 나게 됐는데, 포르쉐 파나메라와 이런 플랫폼을 공유하다 보니까 훨씬 더 2세대보다는 스포츠성을 갖추게 되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48V 벤틀리 드라이브 다이나믹 라이드와 같은 시스템들 컨티넨탈 GT 최초로 접목이 되면서 거의 완벽에 가까워졌다, 완전체를 뛰어넘어 궁극체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타보니까 뭐 실내도 고급스럽고 이런 부분을 둘째치고 운전의 재미, 운동 성능이 너무나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뭐 인테리어에 대해서도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차량이 바로 이 벤틀리 차량이죠. 벤틀리 중에서도 가장 스타일리시한 차량이 바로 컨티넨탈 GT 모델이기 때문에, 일단 이 차는 투도어잖아요. 투도어 중에서도 또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지금 윈도우 한번 보시면 앞창문도 이렇게 열리게 되고요. 뒷창문까지 열립니다. 네, 지금 카메라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나오죠. 그리고 이 차량의 가장 큰 특징은 여기 B필러가 없다는 부분이에요. B필러가 없어서 지금 보이시죠? 엄청난 개방감을 보여줍니다. 이 차는 컨버터블이 아님에도 B필러가 없이 앞창문과 뒷창문이 마치 이렇게 하나처럼 열리기 때문에 엄청난 개방감을 보여주고, 밖에서 봤을 때도 저 차 뭐지? 저 차 뭔가 이상한데? 뭐가 있어야 될 게 없는데? 그런데 또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다 보면 그걸 캐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 차 뭔가 굉장히 독특하다. 그래서 컨티넨탈 GT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 요 요소가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건 벤츠 E클래스 쿠페라는 모델도 이렇게 완전히 B필러 없이 밑으로 내려가요. 저도 E클래스 쿠페를 탔었는데 그게 또 그 차의 가장 큰 매력이었고, 아 다음 차로 또 이런 차를 타고 싶다라고 해서 봤더니 그 위에 그러한 특성을 가진 차량이 벤틀리 컨티넨탈 GT였습니다. 그때부터 이 차에 대한 로망을 갖기 시작했는데, 이 차는 또 이러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도 너무나도 고급스러워졌고 2세대도 물론 고급스럽고 좋았지만 3세대로 오면서 럭셔리함과 더불어 조금 더 하이테크함을 갖췄다라는 게 3세대 컨티넨탈 GT의 인테리어 특징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코너링을 좀 빠르게 돌아보면 와 정말 이렇게까지 코너링을 만들어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코너링을 보여주게 되고요. 지금 모드를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앞에 차량이 없어져가지고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꾸고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의 진가는 여기서 나타나게 돼요. 이렇게 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어딘가로부터 뭐 엄청나게 강력한 진공청소기가 빨아들인 느낌? 약간 그런 정말로 비현실적인 느낌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와 2톤이 넘는 정말로 무거운 거의 2.5톤에 가까운 이렇게 무거운 차량이 이렇게 빨리 나갈 수 있구나, 도대체 어떻게 맞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이 무거운 무게가 체감이 안 될 정도로 정말로 이렇게 빠릿하게 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덤으로 들려온 이렇게 걸걸한 중저음의 배기 사운드는 벤틀리 8기통이 전달해주는 아주 매력적인 사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 배기음 하면 아 시끄럽다, 날티난다, 아 조금 저거 양카 아니야? 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벤틀리의 배기음을 한번 들어보신다면
와, 배기음이 이렇게까지 고급스럽고 이렇게까지 우아하게 들릴 수 있구나라는 걸 벤틀리를 통해서 느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차는 저속에서도 너무나도 매력적인 승차감을 보여줘요. 이 에어매틱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요철이라든지 방지턱을 만나면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이렇게 툭툭 쳐내는 느낌입니다. 방지턱? 그냥 넘어가. 요철이나 뭐 포트홀? 그냥 넘어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 차의 휠이 무려 22인치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GV80의 가장 높은 휠 사이즈가 22인치거든요. 그만큼 큰 사이즈 휠이 적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차감이 엄청 불편하고 불쾌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휠 사이즈가 무려 22인치 스펙인데도 불구하고 에어 서스펜션이 세팅이 정말로 잘 되어 있고 궁극의 승차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방지턱을 만났을 때 아 역시 또 한 번 좋은 승차감을 제공해주겠지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하는 차량이 바로 이 벤틀리 컨티넨탈 GT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인테리어에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로테이팅 디스플레이입니다. 여기 있는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세 가지 컨셉으로 바뀌게 됩니다. 현재는 뭐 내비나 음악을 볼 수 있는 디지털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스크린을 한번 누르게 되면 세 개의 다이얼이 나오게 됩니다. 세 개의 다이얼은 각각 무엇을 뜻하냐면 가장 왼쪽에 있는 건 외부 온도입니다. 외부 온도와 가운데는 나침반이요. 내가 어디를 가고 있나 나침반이고 가장 오른쪽은 크로노 다이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다이얼이 나란히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한 번 더 스크린을 꾹 누르게 되면 또 한 번 로테이팅이 됐는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이 깔끔한 인테리어를 보여주게 돼요. 뭐 아무 정보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인테리어 성향을 바꿀 수 있게끔 로테이팅 디스플레이까지 제공을 한다는 게 벤틀리의 기술력이자 또 벤틀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컨티넨탈 GT의 인테리어는 기본적으로 정말 궁극의 럭셔리함을 갖추었고 그 위에 정말로 하이테크함을 갖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한번 롤스로이스와 비교를 해보게 되면 롤스로이스는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제공해줍니다. 신형 고스트를 보더라도 화려함보다는 정말로 단조롭고 깔끔한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벤틀리와 비교를 해본다면 벤틀리는 익스테리어도 그렇지만 인테리어에서도 크롬을 정말로 많이 써서 인테리어에서도 그 화려함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드림카 중에 드림카인 벤틀리 컨티넨탈 GT 차량을 이렇게 시승해보면서 여러분들께 시승기 그리고 이 차량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가치가 있는 경험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새로운 차량을 시승할 때마다 항상 설레이고 행복한 마음이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더욱더 설레이고 너무나도 행복한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벤틀리 컨티넨탈 GT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컨티넨탈 GT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승기와 더불어 벤틀리 컨티넨탈 GT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그리고 실내 기능에 대한 리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 영상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